네, 한번 뒤에 이제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존. 여기서 항상 우리 뭐 거의 뭐 정답이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 질문 봤을 때 순서적으로 쭉 보지 마시고요. 소속 나왔나, 중개보존 나왔나. 자, 그럼 이제 그거 알면은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보고요. 정말 저거 답이 맞네. 라고 이제 간단하게 점검하시고, 또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점검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맞을 것 같으면 좀 이상한 놈이 왔다 갔다 해도 저거 답이요 하고 꼭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5번에 이제 소속,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어 있으니까 이제 소속이라고 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도 소속이라고 쓸 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된 공인중개사. 근데 요건 안 낸다고 했습니다. 여기 가로요. 정말 가로 갖고 시험 문제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소속이다 아니다. 자, 법인의 임원사원은 소속이다 아니다. 이렇게 바꿔서 시험 문제 낸다고 했습니다. 포함 제외는 이미 내봤고 게임입니다. 먼저 가로 안에 보실까요? 정말 저 가로 안에는 이제 법전에 나오는데 잘 안 보니까 시험 문제 다 문장 써놓고 저거 제외한다 해놓고 왜 틀렸느냐. 자, 그렇게 계속 내다가 이제 재미없으니까 임원사원도 소속이다 아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딱 바꿔갖고 요즘은 고문장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로 안에 보실까요? 가로 안에 법인에는 임원도 있고 사원도 있고, 근데 여기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긴 고용인 따로 있는데 임원, 사원, 회사를 만드신 분 계입니다. 명칭만 이렇게 사원이라고 했지 저기 밖에서 쓰는 종업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입니다. 거긴 종업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 그래, 고용인. 옛날에 사용인 그랬었다가 사람이 물건이냐 쓰게 이러니까 고용인으로 바꿔놨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사원은 종업원이 아니다 계입니다. 가로 안에 보실까요? 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한자를 어쩐다? 포함한다. 근데 여기다 자꾸 제외한다. 시험 문제는 연거푸 자꾸 내봤었다는 겁니다. 제외 말고 포함. 거기 포함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바로 옆에다가 제외 X.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물어봐게입니다. 그렇게 안 물어보고 임원사원도 소속이다 아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다 포함되니까 이다. 이다 그래야 맞습니다. 근데 자꾸 아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 가라고 아니다. 야, 아주 고화되고 미화됩니다. 말이 안 되니까 이이다. 소속이다. 소속이라고 했지 아니다는 또 문제가 아니오게입니다. 그거 말이 안 돼. 그 소리는 제외요. 제외입니다. 소속 이이다. 꼭이다. 그 둘 중에서 또 나올 거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뒤에 보실까. 어차피 자격증 있으니까 소원대로 다 해라. 중견부로 못하고 수행. 확인설명서 거르기 왔어. 뭐 아예 확인설명 다 합니다. 사장님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꼭 6시만 되면 몇 건 썼니? 네가 문장 보고 가. 그 정도로 소속한테 다 맡겨놓으라는 겁니다.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뭐도 하고요. 자, 사장님이 폼도 안 나게 운전을 해야 되겠냐고. 종업원은 매셔두시고 그입니다. 그래서 중견부로 뭐다 하고요. 보조하고. 근데 딱 한 문장만 떼갖고 소속도 보조한다. 그러니까 그 문장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보조하잖아요. 보조합니다. 자, 문장 다 빼버리고 그냥 중견부로 보조한다. 맞습니다. 중개 보조만 보조하냐고. 소속도 보조도 해야지. 사장님이 정말 폼도 안 나게 맨날 운전만 해대고 다니면 저 사장은 종업원보다 실력이 못하나 봐. 쟤는 운전만 잘하나 봐. 이런 식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럽니다. 정말 사장님 맨날 그냥 뺀질나게 집 보여주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종업원 좀 시켜. 종업원 좀 시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나온 이제 수행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저기 중개 보존회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내내 거래기약서 작성. 그다음에 이게 수행이다.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못 한다 그러면 왜 수행 못 해? 가능한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 인장 등록하고 교육도 사장님하고 똑같은 실무 교육 받고 빡센 교육. 자, 아예 4일 동안 48에 32 개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뭐 한다고요? 자, 서명 및 날인, 작성교 보존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의 의무를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 저기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봤네요. 뭐 소속한테 작성교 보존의 의무가 있다. 아니라니까요. 개입니다. 사장님이 작성할 건데 개입니다. 근데 이름 쓰고 저장 꽝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격정지 얻어맞아. 별표 3개월 얻어맞아 쫓겨나고 싶어 이럴 겁니다. 인장등록 안 했을 때도 제재 받잖아요. 소속이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그 7개 별표까지 꼭 올해는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정말 업무 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에다가 해야 되고 인장 등록도 해야 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4번에 우리 등록관청에서는 교육 받았냐 그리고 소속도 맛이 갔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걸려 요소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실무 교육 우리 소속한테 무슨 직무 교육 이러면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무슨 교육? 실무 교육 28에서 32. 우리 연수 교육 2년마다 역하면서 주기적으로 사장님하고 소속은 연수 교육 받아야 되고 500만 원 약 과태료가 날아온다. 조심해라.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5번에 이제 우리 중개 보조하고 소속은 똑같이 중개 업무를 좀 보조한다는 것 같습니다. 맞고요. 대신에 자격증 있다 없다. 중개 보조는 없고 소속은 있고 우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점에서는 꼭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1번, 2번 이런 놈들이 아주 중요하고 수행이고 그리고 그 아래쪽은 뭐 오히려 시험 문제 거의 4번 적은 없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 보실까 중개보조원 옛날에는 중개보조원이 소속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꼭 뭐가 아닌 자 아닌 자가 꼭 앞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문장을 싹 빼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소속하고 똑같아져 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거 꼭 박스를 해놓으시고요. 뭐 인자로서 그럼 말이 안 되고 입니다. 이게 자격증 없어. 그러니까 보조원이라고 하지 수행원이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중개보조원입니다. 너는 보조여. 게임다. 커피 타고 청소만 해. 마스크 씌워놨고 그 다음에 수갑도 채워놨고 아무 짓도 못하고 게임다. 개인 또 막 여기다 설명하고 있고 계약서 쓰면은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닌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사한테 소속. 그러니까 요 두 명이 바로 고용인이다. 중개보존하고 소속이. 소속은 똑같다는 겁니다. 소속돼요. 그 다음에 아주 법에다가 자세하게 네가 하는 일은 요거역입니다. 여기다 무슨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학교 가고 싶어 교도소 게임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정말 맨날 운전만 하니까 현장 안내. 그리고 아무 소리야 말고 안내만 해요. 그럽니다. 다 왔습니다. 그러고 문만 열어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 선무도 커피 사고 청소하기입니다. 뭐 사무소 안에서 막 계약서 쓰고 있고 지금 이제 쓰면은 신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반 선무도 개업공사 중개업 관련된 수행은 절대 나오면 안 되고요. 단순한 업무를 뭐 보조하는 자. 자 문장이 길어지니까 또 여기다가 수행하거나 보조 중개보조인 수행하니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격증도 없는 것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둘 다 뭐 고용관계 고용신고 다 해주고 자 그런 점에서는 같은데 아까 그 중개보조인 아래다가 여기 이제 교육이 안 나왔는데 무슨 교육이다? 직무교육. 직무교육. 야, 중개보조 뭐 모두 옆에 중개보조만 직무교육 아까 소속은 실무 봤으니까요 교육은 달라 여기는 3시간에서 4시간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고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내고 계십니다. 아주 코를 골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재미도 없어갖고 윤리만 배우다 보니까 막 인사시키고 막 저기 막 보험회사 막 교육하는 것처럼 허리를 막 더 숙여라 해갖고 윤리를 가르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육장 가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중개 보조원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여기도 이제 결격사 있는지 얘도 사고치니까 하다 결격사 있으면 고용해서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보내 2월 이내 안 내 보내면 우리가 업무 정지가 개업공사 업무 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무소 문 닫어. 거기다 별표 6개월로 얻어맞습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수 있다 이러면 큰일 난 문장 나왔네요. 확인 설명. 마스크 씌워놔서 못한다니까 설명하지 마라. 알아도 설명하지 마라.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확인 설명서 작성. 얘는 인장 등록도 안 해. 그리고 거리 가서 작성.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뭐 시험장 갔더니 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법정 중개대상에서 이제 토지가 나와있고 토지. 자, 토지.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토지는 뭐 부동성이네, 부정성이네, 개별성이네.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땅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뭐 부동산 현상은 꼭 시험 문제가 매년 한 문제, 아마 그 천년만년을 가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땅을 알아야 중개를 하지 부동성인지 부증성인지 모르면 어떡할 거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성도 정말 꼭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실무 가서는 그런 거 설명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축물 이제 조금 이제 배워보니까 이제 건축물도 시험장에서 역시 개론 등에서도 민법 등에서도 나오고 계십니다. 건축물 토지 위에 정착물 이게 이제 건축물인데 정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뭐 다른 나라는 그냥 뭐 우리나라하고 이제 거의 뭐 일본밖에 거의 없는데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부동산. 다른 나라는 건축물을 그냥 따라가는 종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따로 있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 등기사항 증명서.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꼭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밖에입니다.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물론 이제 우리 개론이나 민법 등에서는 뭐 명인반부가 미불, 과실, 농작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중개상에, 중개대상에는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의제 부동산으로, 아니면 부동산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명인반부 갖추면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이나 농작물, 자,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서 딱 부동산에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동산. 자, 부동산에 들어가는데, 중개대상물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냥 건물 말고는 아예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밖에는 건물 말고 따로 없어.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임목에 거의 유사한 명인반복 갖춘 수목은 거긴 중개대상이 되지만 하여튼 여기는 뭐 농작물이 됐건 미분리 과실이 됐건 명인반복 갖춰도 중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 처벌하지는 않지만 중개대상은 아니요. 해봐라 중개보수가 안 나와. 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제 중개 잘 안 하는 것들은 요 토지하고 건물은 법에 있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다 넘겨놨습니다. 임목,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정말 아주 실물 한 20년, 50년, 100년을 해도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하기가 정말 많이 어려울 겁니다. 등기된 나무. 자, 수목에서 등록을 거쳐서 등기까지 해야 임목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되냐 안 되냐. 명인 방법은 아예 저당권 설정은 안 될 건데 요놈은 저당권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 오게입니다. 기계, 기구, 전선, 전주 엄청 날 겁니다. 땅이나 건물까지 다 묶어다가 재산의 단체니까 게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뭐 법정 중개대상물의 뭐 의의 뭐 이 정도 아예 안 될 건데 일반인 업으로 정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면은 무등록으로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고요. 오로지 누르라고요. 변호사, 법무사도 못해. 우리 개업공인사만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그 박스에 있는 물건. 그리고 정말 일반인 중개업 하게 되면 얼마래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거기다 3학년 3반 딱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이하 징역, 이 법상 최고형으로 교도소 간다. 신고한 포상금 받는다 그럽니다. 자, 그거 조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을 획정. 자, 이렇게 아예 그냥 딱 선을 긋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거 박스에 있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해. 자격증은 아예 공인중개사도 못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개업하신 분. 그리고 소속은 이제 여기도 중개사물을 삼을 수는 있고. 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지부터 이제 한번 간단하게 뭐 토지는 뭐 연속되어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에서 이제 요것도 이제 뭐 세차단 구조물 뭐 이런 건 이제 일주로 거의 나올 거니까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 이거 뭐 뻔히 알 수 있을 정도인데 12페이지.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요. 한번 이제 다시 중개대상물.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문제 아예 그냥 딱 한 문제 내세요. 그럼 영어 안 냅니다. 자, 중개. 대상물, 요놈을 내지. 자, 정말 중개대상으로 삼는 물건을 내지. 다른 것들은 아예 안 낼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너무 중요해. 중개대상물. 어쩌다 가끔씩은 두 개도 나올 때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토지. 정말 우리 토지가 없으면 사람도 아예 그 토지 위에 있으니까 건물도 아예 토지 위에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아예 그냥 토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뭐 땅의 중요성도 그냥 모르고 그냥 아예 그냥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개론을 배워보니까 정말 토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네.
라는 물건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론에서 저 토지는 가만히 있네요. 이렇게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동산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계시네요. 어느덧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아무리 뭐 몇천 년을 가도 땅은 정말 가만히 계시는 우리가 뭐 부동자세 그러잖아요. 꼼짝 말고 가만히 서 있어. 요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부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토지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마 과학 뭐 동화나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만들어봐야 그거 어디다가 써? 못 쓰니까.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서 부정성 뭐 결혼에서 뭐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온다는 겁니다. 증가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부정성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토지의 성격이 이제 사람의 어떤 뭐 신체하고 거의 뭐 13가지 정도 되는 요소가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뭐 토지하고 이렇게 사람은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는 그냥 뭐 사람이 뭐 토지에서 왔다가 토지로 간다네. 우리 뭐 묻히면 토지로 갈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저도 뭐 교회는 안 다니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거 아마 불교 정도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말 그런 성격이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토지하고 사람의 요 성격은 거의 아예 딱 똑같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부정성.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일물일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개별성 이런 개별성을 아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접하고 있으니까 또 인접성 등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을 정말 토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 수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다음 중에서 뭐 부정성 설명인데 틀린가 한번 찾아봐라고 해서 이런 게 꼭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부동성하면 뭐, 부정성하면 뭐, 뭐 개별성하면 뭐 이런 것들이 성격이 딱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실무 가서도 꼭 필요할 거고요, 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지 일부가 토지의 일부가 매매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안 되니? 그럴 겁니다. 자, 일부가 중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중개 돼요.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중개 가능하다. 자, 중개가 된다. 이러면서 이제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등 이런 것들은 일부 돼요? 안 돼요? 돼요. 나 1000평에 나 500평만 필요해. 100평만 필요해. 갑을 병정 얼마든지 A가 여러 개 떼갖고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면 그려와라. 합니다. 저기 설계사 사갖고 그리라는 게 아니라 지적도 떼갖고 요것만요 해갖고 100평 필요하고 500평 필요하고 도면 첨부해서 등기 신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부 대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매매되잖아요. 저당권 설정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고 요 매매하고 저당권은 그러니까 분필 절차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매매하고 저당권 설정은 일부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0억짜리 땅이 있는데 1억만 그럼 저기 100평만 이렇게 저당권 설정이 되나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등기 못해. 저기 등기관이 그냥 저기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걸 어떻게 등기한다고 저당권을 그려오셨냐고 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나 그려오세요. 그러입니다. 이제 우리 학원도 이제 만약에 전세권 등기한다 원장님이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요 도면 첨부해서 여기만 우리 옆집이고 막 저기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럽니다. 여기만 해서 자 그려가면은 자 반드시 등기니까 우리 물건은 무조건 등기로서 태어나니까 성격이 강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강해서 그래서 등기해 나라 그럽니다. 재산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누군지 등기해 그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어차피 중개하면서 등기까지 해야 되니까 등기할 때 자, 일부 대안대 이런 거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등기법에서 물어볼 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토지에서는 우리 작년도 무슨 광물 이런 거 나왔습니다. 광물. 그다음 이제 무주의 토지. 저 여의도 면적의 한 10배 정도 해당되는 주인 없는 땅이 있대요. 개인 또 이제 점유 취득시를 배웠다고 저거 20년 동안 점유할 거요 라고 할 건데 자주 점유를 인정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죽어도 안 해줘 게입니다. 그 200년 깔고 있어봐야 상속돼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자주를 아예 인정을 아예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쳐들어간 것은 불법이요 해갖고 절대 인정을 아예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계속 들어놓고 있으면 경찰 불러갖고 아예 끌어낼 거요. 자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물, 그다음에 하천, 막 빈지 나오고 막 바닷가 나오고 그럴 건데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막 온천수도 나오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천수가 독립적인 물건이냐 아니냐 자꾸 민법에도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중개 대안대 물어볼 거니까 그입니다. 요거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중개가 아예 안 되고요. 중개 안 되는 물건.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개론에서도 포락지가 나올 겁니다. 포락지. 떨어질 낙자 사람도 위에서 뚝 떨어지면 낙상했다고 했잖아요. 하천 밑으로 잠긴 토지 그냥 요건 하천이 여기입니다. 하천
근데 시험 문제가 포락지는 중계대상 2다 아니다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성토. 자 그럼 이제 무성하게 절토 말고 이놈 이제 절토니까 성토. 자, 요 성자가 뭐 무성하게 흙이 쌓인다는 한자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안 나오니까 성토. 무성하게 흙이 쌓여서 물이 쭉 빠지고 다시 아예 흔적 없이 하천 자체는 없어졌는데 성토가 됐다고 해도 자, 포락지는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번 하천은 영원한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제는 성토도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성토된 포락지 물 다 빠지고 아예 그냥 하천은 근거 없이 물 다 아예 없을 건데 한번 하천 용원 하천 그리고 이건 써먹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농사를 짓거니 건물을 짓거니 이러니까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열심히 해봐라. 사고 내가 꼭 나중에 중계보수도 못 받고 책임만 질 겁니다. 꼭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남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 나오면은 이제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 대토권.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막 대토권을 막 두 줄 세 줄 막 친절하게 써줍니다. 이거 열심히 읽어봐라. 시간 다 빼앗는다.라고 하고 요것들이 그냥 뭐 우리한테 뭐 친절하게 해주려고 막 두 줄 세 줄 써놨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문장을 막 앞에다가 뭐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 뭐 여기서 이제 대토 받을 수 있는 대토권. 요거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로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A 토지 팔고 B 농지 취득 그거 대토한다고 합니다. 그거 막 면적하고 가격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긴 할 건데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저기 세법에 가면 또 나오긴 한다는 겁니다. 대토, 대토권. 대토권이 자꾸 굴러다니면 이제 중계가 되면은 요거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투기를 발생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투기 얘기는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입니다. 요거는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막 박스에 막 들어오고 문장에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금 시험 문제가 지금 맨날 중개사물은 박스에다가 많이도 안 줍니다. 경, 니언, 디건, 니을 요 한 네 개 정도 주고 다음 중에서 중개 대상을 찾아봐. 아니면 아닌 걸 찾아봐. 이런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몇 개냐 이렇게 몇 개냐 물어봤습니다. 답은 요건데 어떤 사람은 아닌 것만 찾아가고 개수만 딱 맞춥니다. 이러니까 지금은 이런 문제 낸다 안 된다? 단 한 개도 아닙니다. 진짜. 요즘에는 몇 개냐 문제 절대 안 냅니다.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요 네 개가 모두 이렇게 맞는 답이 꼭 몇 개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박스 문제 한 서너 개가 아니라서 꽤나 많이 나올 건데 자 무조건 한두 개는 딱 한두 개만큼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네 개가 모두 맞는 게 꼭 있어요. 근데 정말 다 찾아보니까 한 개도 그런 거 없네? 그럼 그 중에서 뭐가 하나 틀렸을 거라는 겁니다. 또 그거 찾고 다니지 마시고, 이거 시간을 엄청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둘 건데 분명히 틀린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시간 좀 남았어. 그러면 이런 놈 찾아보라는 겁니다. 하다 공법이 됐건, 세법이 됐건, 개론이 됐건, 미법이 됐건, 모두 맞는 게 나와. 이렇게 모두 맞는 게 나오면요. 어째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는 틀릴 건데 해갖고, 세 개를 또 찾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맞는 거 있어요, 여기입니다. 우리 법령에도 꼭 한두 개는 반드시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계대상에서는 거의 그런 적은 없었고요. 맨날 경험에서 다 맞는 거, 이런 게 두세 번 나와봤습니다. 하다 중계가 안 된다. 라고 기억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건물로 가볼까요? 건물. 자, 건물,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밖에 이제 토지. 자, 토지 정착물인데 그냥 요 건물 때문에 그냥 토지 정착물 그랬다고 해야지 나머지는 없어. 없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의 정착물. 이제 토지의 정착물인데 이제 우리 건물에서는 장례 건물, 장례 건물. 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장례 건물인데 요 장례 건물에서는 입주권, 분양권 요 두 놈을 꼭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첫 번째가 입주권. 근데 요 입주권은 이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집이 라고 해서 이제 안 됐다. 그입니다. 아직은 그입니다. 통장 하나 갖고 있다. 그입니다. 분양 예정자로. 분양 예정자입니다. 아직 됐다는 게 아니에요. 동호수가 없다는 소리요. 분양 예정자로. 예정자로. 이 문장을 딱 줍니다. 자, 뒤에다 뭐 친절하게 입주권 해주면 금방 간단하게 볼 건데. 자, 분양 예정자로 선정. 됐다는 게 아니라 선정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집이. 꼭 요 문장 나와야 됩니다. 지위계입니다. 저기 우리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에도 나오던 만큼입니다. 지위.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당첨이 됐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이 바로 입주권인데 요거 중개 안 되겠다. 요거는 중개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매년 시험 문제 나온다는 입주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분양권 분리해서 양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그입니다. 그럼 이제 동의나 그리고 호수가 그러니까 동의나 호수가 지정. 사업주체하고 계약 체결했겠죠. 지정이 이미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건물이 없어.
한 2, 3년 후에 건물 새로 지를 거예요. 나 분양권이 있다. 그럼 저것이 따끈따끈한 집 아예 들어간다. 엄청 부러울 겁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왼수놈에 돈이 없다. 이럴 겁니다. 요거 이제 중개가 된다, 된다? 된다. 요건 중개가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분양권은 동이나 호수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중개가 돼요. 이건 건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건물. 건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건물일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분양권 같으면은 입주권 말고 분양권이면 막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요 계약금 중도금만 받고 총 분양대금이 3억인데 요거 5천 받고 요거 자, 여기서 이제 한 1억 받고 그러면 3억이라고 하더라도 3억으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겨드서 딱 보내버릴 거예요. 이럴 겁니다. 요까지만 받고 이제 또 프리미엄을 만약에 5천 받았다. 그러면 요 거래 당시 요것만 그럼 2억으로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억인데 뭐 3천 받고 5천 받고 분해 프리미엄 뭐 3천 받고 해갖고 그 금액 주고 계산해봐. 요런 문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금액, 요 당시 금액으로만 계산을 해야지 총 분양대금 그다 총 맞으려고 합니다. 다 안 받았잖아. 잔금 안 받았잖아. 그건 빼라고 합니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엄도 받았으니까 보태기 나라는 겁니다. 보태기입니다. 또 여기 그러면 뭐 자선사업안이 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속색이는 문제가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래 건물. 여기서 이제 중개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말 이제 중요한 이제 요즘 최근 또 잠시 뜸이 있는데 세차장. 요 세차장 구조물. 뭐 세차장 구조물인데 세차장 구조물 우리 건물은 이제 뭐 지붕과 벽 또는 기둥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세차장 구조물은 천막으로 그냥 둘러서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 2단이다. 이거 죽어라고 중개해봐라. 중개보수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게입니다. 저기 멍멍이 고생하는 거예요 게입니다. 이 정도 정말 심하게 그냥 좀 짜증나는 소리를 해봐야 이제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기억나고 이렇게 대토권하고 세차장 구조물 아주 세트입니다. 매년 나와 매년 그입니다. 안 나오면 그 출전이 주무신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밖에 꼭 뭐 없으면서 그냥 그 밖에 해놓으니까 그 밖에 토지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 정착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개론이나 민법하고 헷갈리시면 정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명인 방법을 갖춰서 그러니까 부동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법령 선생 이상한 소리 하던데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인 방법을 똑같이는 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그리고 이제 미불리 따지 않는 나무의 열매 미불리 빼버렸습니다. 과일 열매 과실 요거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안 된다는 소리가 부동산은 맞는데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진 않아요. 이걸 왜 부정해요? 개론이나 민법은 그대로 따라가는데 중개 대상은 아니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개가 안 된다는 소리였지 부동산이 아니라고 해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민법 개론은 그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맞는데 중개 안 돼. 고생해봐봐. 보수 못 받아 게입니다. 멍멍이 고생하는 거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개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게입니다. 건물도 아니구만. 돈 몇 푼 안 되겠구만. 이런 소리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농작물. 농작물. 맨날 막 개론서도 나오고, 저 민법에서도 나오고, 막 쪽파도 나오고, 막 농작물입니다. 여기 이제 성숙 단계 이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누구 거예요? 경자 거예요. 경작자. 경작자. 근데 딱 그까지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냥 경작자 거예요. 경작자 건 여기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근데 중개 대상 2단이다. 그죠? 딱 여기까지만이라 합니다. 일단 법령을 좀 다르게 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똑같이 보는데 중개 지금 중개 물어보면 되니까 중개 여기는 중개를 사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죽어라고 고생해보셔봐라 보수는 못 받는다 안 주면 못 받는다는 겁니다. 소송 가봐봐 판사님이 아주 재떨이 날릴지 모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게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명인 방법을 자 이목이나 거의 다름없어서 그냥 그쪽으로 가도 되는데 명인 방법을 갖춘 자 수목입니다. 집단 있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 14회 정도 나왔을 때 소송까지 갔대요. 아예 그냥 억울하신 분들이 행정소송 가서 아마 처음에 발표할 때는 중개대상 아니다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이거 소송까지 갔었다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은 한 개라도 괜찮아요. 뭐 여러 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수목은 요거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건 된다는 겁니다. 공시 방법이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새끼 둘러놓고 전화하면 가볍고요. 그러면 요거는 중개 대상으로 임목에 가깝다고 중개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 이러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막 이게 교량. 교량계입니다. 토지하고 뗄 수 있어 없어입니다. 교량계입니다. 다리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 부합 이런 거 배우잖아요. 붙어져 갖고 합체가 됐으니까 요거는 뭐요? 교량이요 아니면 땅이요입니다. 땅 위에 붙어 있잖아요. 부합입니다. 부합은 뭐요? 땅이요. 이거 아예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얘가 뭐 등기가 되니 독립적으로 거래가 되니 이게입니다. 부합계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교량이라든지 돌탑, 그다음에 광고탑계입니다. 광고탑. 광고탑이라든지 게입니다. 뭐 건물 위에 있을 건데 게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계. 요 가시계 수목이 있습니다. A바트에서 B바트로 간다. 수목이 나오니까 입니다. 가시계 수목. 이런 것들은 이제 중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박스에 우리 작년대로 막 박스 이상한 것만 다 들어와가지고 올해는 약간 좀 긴장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안 나오던 거. 근데 다 배우는 거 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부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뭐 판자집도 나올 건데 부합. 아, 이동형 차단주택도 나올 건데 얘는 그냥 왔다 갔다 동산역입니다. 여기 너무 심하게 붙어서 땅으로 그냥 보고 얘는 철사방정을 떨어가고 저기 질곤이나 다름없이 동산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계대상 여기는 아예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임목. 근데 옛날에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많이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잘 안 나와요. 중개 잘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임목은 수목에서 출발합니다. 그냥 수목으로 돼 있으면 토지 아예 그냥 부합합니다. 여기는 아예 수목을 재배한 사람한테 권리가 아예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요 수목에서 출발을 해서 먼저 등록을 거치고, 자 우리 등록이 이제 저기 시공구입니다. 저기 시공구 토지 건물도 그래. 자 시공구에서 등록을 하고. 그러면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세금도 내고 자 등록 거친 다음에 그리고 뭐까지 했을 때입니까? 등기까지 했을 때 게임단.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도 나무도 등기한다네요. 뭐 취득세 이런 거 등록면허세 이런 거 다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소. 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면은 이제 아예 이제 토지하고 나무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토지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있었을 건데,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목만 있으면, 이렇게 수목만 있으면 토지여. 저기 교량이나 다름없습니다. 부합. 안 떨어질 건데, 여기다가 등기까지 마치면, 이놈이 이목이 되면서, 이렇게 이목이 되면서 어쩐다고요? 완전히 떨어져. 완전히 떨어져, 게입니다. 토지 따로, 이목 따로. 중개가 된다, 된다? 된다. 그건 중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등기소에 다 등기돼서 여기도 표제부 갖고 울고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두 번째 임목은 수목이 아닙니다. 자, 임목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중개가 된다. 이놈 중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지상권, 토지의 소유권이나 토지의 이제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은 처분 이제 여기 수목에 수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요소가 자꾸 나왔었다는 겁니다. 여기 미친다 안 미친다 보고 있는 내가 미친다 안 미친다 막 그런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가 이제 저당권.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다 잘라버렸나 봐요.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벌채. 그러니까 효력인데 먼저 이렇게 벌채된 수목이 있을 겁니다. 다 잘라가고 저기다 그냥 다 그냥 눕혀놨습니다. 벌채된 수목에는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목에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문장이 정말 우리 시험 문제 골탕 먹인다고. 이거 알듯 말듯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아주 2박 3일 계속 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요 토지가 토지만 팔렸다는 겁니다. 그럼 갑. 요거 이제 을인데. 그러면서 갑에서 이렇게 병으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토지의 소유권의 처분은 초보는 이 임목에 영향을 주냐고 안 주냐고입니다. 이미 나무 있었잖아요. 법정 지상권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은 수목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여기다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정말 보고 있으면 아주 내가 미쳐버립니다.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않는다 않는다. 그럼 임목 소유권자 어쩌라고 게임입니다. 얘가 싸들고 나가야 되거니 멀쩡한 나무 벌채해야 되거니 게임입니다. 건물 때려 부숴야 되거니 고수라고 똑같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은 뭐요 게임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도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겁니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근데 자꾸 시험장 가면 미친다. 나 미친다. 이 목소리권자가 미쳐버린다. 그럴 겁니다. 미친다는 X. 근데 미친다가 한 군데 나오긴 나온다는 겁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저당권이면 채권자라는 겁니다. 채권자. 채권자. 이 이목을, 수목을 담보로 해서 이제 바로 1억을 빌려줬는데, 근데 이게 벌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벌채가 됐다. 그럼 이제 우리 저당권에서 또 무슨 물상 대위성 이럴 겁니다. 저기 누워 계시네. 건물 불타도 화재보험 들어놨으면 그거 어찌 해야 돼? 꼭 압류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상 대위성이 있을 건데, 대위성이 있을 건데, 벌채된 수목을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 미친다. 돈을 받아야 돼, 돈을 받아야 돼. 채권자 아주 미쳐버릴 거예요. 돈 받으면 영향을 뭐 한다고요? 미친다. 잠깐만,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아주 미치겠다 이럴 겁니다. 여기는 미친다. 여기 미치지 않는다, 않는다. 이거 두개 갖고 맨날 바꿔내가지고, 자, 우리 시험 문제 냈을 때 아주 엿먹어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꼭 낸다는 겁니다. 알것 같으니까 막 세월아, 내월아, 공법을 언제 풀라고, 이걸 막 20분, 30분 이러고 계시냐고. 제껴놔야지. 자, 이게 이제 앞에 나오게 될 건데, 2번에 나올 겁니다. 영어 1번 나오고, 2번에는 이렇게 중개사물 나올 건데, 여기서 막히면 이제 올해 시험 안 되나 봐 하면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뭐 공법이 뭐 눈에 들어와요? 등기세법은 아예 그냥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요즘 이제 거의 안 내다시피 하는데, 공장, 그리고 광업재단, 공장하고 광업재단. 그러니까 요네 개, 네 번째, 다섯 번째, 요놈들도 꽤나 많이 어려워서 옛날에는 이쪽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얘좀 어려워. 얘도 좀 독특해.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재산의 단체. 그러니까 우리 성격이 요거 몇 개냐고, 한 개. 한개 부동산으로만 반드시. 자, 여기 이제 막 토지도 있을 거고, 건물도 있을 거고, 기계기구, 전선전조, 막 차량선박 난리 부르실 겁니다. 엄청 있을 겁니다. 엄청. 근데 재산의 단체다 보니까 뗄 수가 있냐고. 뗄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거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한개 부동산이다 보니까 분리하여.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떼는 순간 바로 사고 치는 거요. 이거 수십억, 수백억이 갈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주 대형 사고 친다는 겁니다.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다 절대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등기. 저기 일부 교재는 막 요것도 이제 빼버렸는데, 우리 막 방부각 교재는 요거 빼버리면 안될것 같은데, 요거 막다 빼버렸는데, 요건 빼면 안될 정도인데, 다 먼저 첫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먼저 하고요. 요거 아주 독특합니다. 알아야 돼. 큰일 납니다. 이거 거래사고 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물론 중개 안 하니까 요즘 빼버리긴 했어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닐 거예요. 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요. 요 보존 등기가 이제 토지하고 건물을 먼저 확보를 하잖아요. 건물부터 먼저 지어놓고 기계가 들어오지, 기계부터 먼저 들어오면은 이제 비 맞죠. 그럼 아주 수십억이 다 날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부터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몇 개월 이내에 저당권. 근데 요 저당권이라는 게 돈을 빌렸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인데, 여기는 말만 저당권 설정이지. 뭐 소유권하고 저당권 두개 권리밖에 없으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인데, 요거는 기계 등. 요 기계 표제부로 갑니다. 기계 등을 자세히는 안 물어봐요. 기계 등을 표시하는 표제부 등기라는 겁니다.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기계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럼 공동담보로 여러 개가 묶여 있을 거예요. 근데 몇 개월이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나와서 10월. 근데 그 법에 있어서 10월입니다. 10월 이내에. 하여튼 우리 법령에서 어디를 가도 10개월은 아예 어디 구경도 못 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구경해.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는지, 이래야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완벽하니까 중개도 돼. 요것도 확인 안 해보고, 딱 등기상 증명서 있으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요. 기계 없는 공장이 어디가 있거니? 그리고 한 개인데 문제가 될 거니까 요거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문제 없으면 중개하시라는 겁니다. 안 중간에 한다? 그러면 잔금 치르기 전까지 등기 완벽하게 해놓으라고.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안 넘어가요. A에서 B로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못 넘어가면 거래사고입니다. 이거 정말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방에 그냥 아예 뭐 파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뭐 파산하면 이제 중개 못할 건데, 이렇게 되니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 조심해. 그래서 아주 독특합니다. 야,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밑줄만 한번 잘해 보실까? 나 먼저 첫 번째 토지. 여기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조금 더 가면 이제 대터권. 그다음에 세차장 구조물 이런 건 건물에서 나올 건데, 자, 먼저 토지 일부도 중개된다.
된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매매하고 저당권 설정은 안 돼. 그리고 대토권은 돼, 안 돼. 무주의 토지라든지 광물 이런 것들 이제 중개가 되냐 안 되냐 자꾸 물어본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번에 이제 건축물을 아보실까? 뭐 토지 건축물에서 그냥 문제 다 아니다 보니까 나머지를 안 봐도 될 정도 요즘은. 자, 먼저 첫 번째 자, 건축물에서 자, 여기서 이제 동호수 자, 동호수 정해졌다. 자, 먼저 분양권인가 입주권인가 두 번째 줄로 한번 넘어와 보실까? 이제 기억입니다. 자, 아파트에 자, 딱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특정 동호수. 동호수에 대하여 선정됐고 계약도 체결됐고 이거 분양권을 얘기합니까? 입주권을 얘기합니까? 분양권, 분양권입니다. 딱 그 문장을 봐야 됩니다. 자, 동호수만 딱 보고 저거 분양권 해서 중개돼. 이거 중개된다. 자, 하여튼 동호수만 딱 밑줄에 놓고 해당한다. 저 끝에. 거기다가 분양권 딱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읽어보고 시험장에서 막 별표하고 박스하고 계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거기다 또 형광펜을 왜 등장하시고 게임입니다. 거기서 바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근데 니은번 여기서 이제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그 다음 이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자 문장을 잘 보실게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판례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요놈이 더 나올 것 같답니다. 얘는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딱 중간에 서 있는데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문장 엄청 길어질 거예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괜히 쓸데없는 문장 한 다섯째 줄까지 쭉 갈 건데요. 그러면 자, 뿐만 아니라 그 문장 한번 와볼까요? 한번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장에서도 이거 엄청 막 길게 줄 겁니다. 시간 빼앗으려고. 아, 그리고 내년도에 또 오게 하려고. 저것들이 아주 물귀신 작전 쓸 겁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 전체 여기입니다. 건축이 완료.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완료. 아까 우리 분양권은 2년 후에 건물을 받아 입니다. 얘는 완료됐대. 이놈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완료되고 그 다음에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가보면 물건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분양권은 2년 후에 물건 본대니까 고스란히 합니다. 상당히 아예 구체화되어 있고요. 그 아래 위에 볼까요? 분양 목적물로 현실적으로 제공 가능. 근데 여기는 꼭 문장 한번 밑줄 한번 해보실까요? 현실적으로 제공 가능하다.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오히려 정말 저 분양권보다도 더 확실한 물건이 내 눈앞에 다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 끝에 가볼까요? 문장 엄청 길어질 거예요. 딱 요 문장만 보고 요거는 해당돼 라고 중개 대상에 들어간다. 요거 얼른 계약서 쓰면은 건물로서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건 꽤 이제 요 니은번 정말 요 문장 자체가 엄청나게 긴데 요 놈이 바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거 딱 한 분 정도 언급을 해봤습니다. 안 틀리고 게임입니다. 어쩌도 그리고 미등기 무허가 뭐 법정지상권도 인정되는데 187조도 있는데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아니요. 다 인정해. 처분할 때 등기하면 된다고 했지.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정말 벽표 세계감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자꾸 안 나왔다는 겁니다. 세차장 구조물. 근데 앞에 문장 안도 잔뜩 써놓을 겁니다. 그거 가해서 읽어보시고 별표하고 밑줄 그으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딱 한마디 세차장 구조물 나오면 중개 안 돼. 건물 아니다. 게임다. 그러면 앞에 볼까요? 콘크리트 지반 위에 벌투 조립식 우리 건물이 조립식으로 돼 있니? 게임다. 무너질 건데 두 사람 들어가면 아래로 그냥 딱 떨어져 저기 저세상 갈 거예요. 철제 파이프 그다음에 철골 기둥을 세우고 또 진붕은 아예 천막이나 유리를 씌워놨다는 겁니다. 그럼 건물이요? 게임다. 아니잖아.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건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미운번은 아까 저 위에 이제 땅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대토권. 대토권도 앞에다 문장 잔뜩 써놓습니다. 우리 떨어지라고 잔뜩 써놓습니다. 이제 주택이 철거되면은 집을 떠나야 되니까 땅을 떠나야 되니까 다시 들어오면 땅 줄게. 우리 저기 환지하고 똑같잖아요. 일단 나갔다가 좀 이따가 들어와 게임다. 좀 이따 들어와. 우리 재건축 재개발도 나중에 헌집 주고 새집 주는데 건물 지을 거니까 옆에 가서 나한테는 요 이주비 줄 거니까 가서 살다가 들어와 이럴 겁니다. 여기 이제 다시 들어올 건데. 자 그럼 이제 택지개발 직원 내에서 이주자 떠나는 사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땅 똑 잘라갖고 간법을 엄청나게 적용할 건데 그 대토. 그죠? 헌 땅 주고 새 땅 받는다. 대토권. 자꾸 굴러다니면 어쩌겠어. 그입니다. 중개가 된다, 된다, 안 된다. 투기 조장한다는 겁니다. 투기 조장하지 말아라. 자, 중개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토권에다가 중개 X. 그 한마디가 중요하지 절대 앞에 있는 문장 절대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비읍번. 자, 그러면 저기 기업번하고 비읍번 두 개 비교해봐라. 그입니다. 요건 입주권이요, 분양권이요. 자, 먼저, 자, 입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당첨된 적도 없다. 통장만 하나 딸랑딸랑 가지고 있다. 200, 300 정도 되면은 분양 신청할 수 있어요. 2년 지나면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여 당첨이 되면은 당첨됐다는 게 아니고 게입니다. 엄청 불안해. 여기입니다.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집이. 요건 뭔 얘기할까요?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 이게 입주권이라는 얘기, 저기 이제 써줬네, 게입니다. 자, 시험장에서 써주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안 써주고, 지위는 중개대한데, 딱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중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제일 아랫줄에 했네요. 지위. 그건 밑줄을 한번 해놓으시고, 중개익스. 요건 입주권이야, 입주권. 게입니다. 하다 분양권, 입주권은 매년. 하다 무조건 나와. 안 나오면 출전이 주무신 거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03, 여기서 그냥 13페이지에서 그 밖에 꼭 뭐 있는 것처럼 아예 그냥 여기는 여운을 남기는데 되는 거 없어. 명인 방법을 갖춰도 미분리 과실. 그 다음에 농작물, 교량, 돌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안 된다. 명인 방법 가지고 수목만 된다. 저렇게 소송까지 가갖고 판례를 나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우리 아예 그냥 여기서 이제 우리 공단에서 발표한 문제도 뒤집어 엎어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개돼. 공시 방법 있잖아. 다 볼 수 있잖아. 안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중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나무에 달려있는 따지 않는 열매는 안 된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박스에다가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정리를 해놨네요. 자, 쭉 오르다가 이렇게 등기 전에, 자, 뭐까지? 등록까지. 저 시공구제 어떻게 등록해?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등록까지 해놓은 나무가 뭐다? 임모. 자, 그러면서 이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건물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임목도 떨어져. 자, 그러면서 임목은 소유권하고 저당권. 아까 명인 방법은 안 됩니다. 뭐 저당권자가 목차를 세워놓고 접니다. 이런 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등기까지 있으니까 울고 가봐봐.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은 임목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근데 저당권은 분리된 수목에도 어쩐다? 미친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 채권자가. 하여튼 지상권인지 소유권인지 저당권인지 잘 봐라. 아마 그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임목에도 쭉 아래다가 이제 고정도 하나 써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10개월 이내에 등기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 그리고 거기 박스에 구성물 보실까? 이거 다 하나요. 막 터지에, 외이에, 막 지상권, 지역권, 뭐 권리라든지, 아니면 또 기계기구, 전선, 전주, 아예 그냥 모두 다 한꺼번에 다 그 박스가 이게 전체요. 그래서 한 개니까 뗄 수가 있다 없다? 못 뗀다. 그럼 그 소유권 보존 등에 나와 있는 한 개 부동산 절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속겠다는 권리가 바로 속겠다가 권리니까 표제부 말고 갑구, 을구, 해당구. 제일 아래 있네요. 요 문장이 아주 가장 어려운 문장인데 요즘 거의 안 내다 보니까 갑구, 을구를 통해서 표제부 말고 속겠다는, 속겠다가 권리니까 권리는 갑구, 을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그 해당구 위에다가 표제부 X. 아마 요즘 이제 아예 안 내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조심하세요. 표제부에서 무슨 권리를 봐. 속겠다는 것은 권리니까 갑구, 을구. 소유권자 보려면 갑구, 저당권자 보려면 을구. 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속하고 있나 그 속겠다는 권리를 볼 수 있어요.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4번. 이 4번이 바로 이제 그 박스가 박스에서 경련, 디건디얼 이런 식으로 꼭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먼저 법정 중개대상물 5개는 너무 그냥 간단하니까 그 박스. 그다음 이제 아래 보실까요? 자, 소유권이 좀 제한되는데 우리 행위 제한을 좀 받기는 하지만 중개가 제한돼. 나 먼저 공유 수면 그럼 이제 하천이니까 중개 안 될 겁니다. 근데 매립했고 완료까지 끝냈고 허가까지도 받았고 그럼 완전히 개인 땅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유 수면 중개 안 돼. 그런데 매립해서 준공 허가까지 완전히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중개가 된다 안 된다? 개인 땅이 됐다는 겁니다. 개인 땅. 중개 돼. 문장 잘 봐라. 개인다. 근데 국도 공도 그럼 큰일 날 건데 사도 개인도로 개인이 만든 거니까 중개돼.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됐건 농업진흥지역이 됐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다 돼. 군사기지 다 되게입니다. 문제 안 돼. 뭐 자연환경 보전죠. 다 돼. 규제가 심해서 그렇지게입니다. 그다음에 중개대상 권리 보실까요? 뭐 소유권 당연히 지상권. 근데 여기 점유권 없다.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환매권도 이전만, 뭐 유치권도 이전만 가능하다. 그리고 뭐 저당권 옆에 이제 부동산 임차권도 중개되고 등기되거나 안 되거나 가능하고.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어업권. 그다음에 선박 같은 건 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0톤 이상의 선박은 딱 부동산까지만 인정합니다. 의료부동산. 그러니까 개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개는 안 돼. 그리고 건설기계, 비행기, 항공기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중개는 안 돼. 딱 부동산까지만, 의료부동산까지만, 광의로 보는 의료부동산까지만 인정해. 우리 협의광이 막 하면서 개론에서 나올 건데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이제 자동차. 등기등록은 되지만 중개돼야 한대. 그거 몇 푼이요 그입니다. 토지 건물 봐라, 임목 봐라, 수천, 수억을 가게입니다. 자동차, 그 몇백 간이, 몇천 간이, 게임다. 물론 수억 가는 자동차도 있지만, 중개사 아니요, 게임다. 그거 들고 중개사 하면서 안 온다. 저기 매매센터에 나가지, 게임다. 여섯 번째, 하여튼 공장재단, 재단은 돼도 분리돼, 토지 건물, 기계,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떼면 안 돼, 게임다. 그 다음 뭐 일곱 번째도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이제 국가 소유재산, 국유, 그 다음에 공유. 자, 국유는 저기 중앙정부, 공유는 지방자치단체, 재산 다 안 돼. 거기 이제 뭐 미채굴의 광물이라든지 무주의 토지 뭐 이런 놈들이 작년에는 시험 문제 등장했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나오더만 게임다. 아따 포락지도 안 돼. 송토가 돼도 안 돼. 한 번 하천은 영원한 하천이 여기입니다. 물 못 써먹어. 하여튼 우리 물하고 아주 상극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재산도 옛날에 잡종 재산 그랬는데 경매로 나가. 중개가 안 돼. 그다음 아래 이제 경매 공매 국가가 알아서 할 거요. 수용도 국가가 알아서 할 거요. 소유권은 국가로 가지. 우리가 중개를 통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속 증여 무상들은 안 와. 우리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가. 그다음 국가 일단 주는 거 기부채 납부 국가한테 그냥 줘버리는 거지 안 돼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매 성립은 안 돼. 환매 이전은 돼. 꼭 기르시려면. 그리고 이제 중개상 아닌 걸 아까 점유권 질권 법정 저당권 법정 지상권에 설정, 그다음 분묘기지권의 뭐 성립,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권리금, 정말 영업권 이런 것들은 이제 영업권 권리금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장소가 좋으니까 장소적인 이익의 대가, 영업상 노하우,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영업권에다가 꼭 박스 정도 해놓으시고 요놈이 시험 문제 최근에 아주 단골 문제로 나와. 꼭 껴놓으셔야 되나.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공인중개사까지만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쉬었다가 한번 다음 시간에 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